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균 팀장님. 네. 자, 러시아가 점령지 편입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주제는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테마가 지금 현재 뭐 요도 관련주라든지 뭐 핵전쟁 관련주겠죠. 관련주하고 지금 사료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료주가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가 지금 현재 한 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1%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산업이 6.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팜스토리도 현재 3%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일단은 이 러시아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핵전쟁 관련주인 뭐 대정학원 같은 경우는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방염복 생산 관련돼 가지고 서울리그라든지 한컴라이프도 부각이 됐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상승 이후에 또 2% 넘는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5.9%가 하락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사료주의 제한적으로 이 러시아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으로 대응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하게 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 대응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개 점령지 아시겠지만 이제 돈바스 지역의 2개 지역 도네츠크 같은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쪽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했었고 여기였던 러시아 편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거의 뭐 강제성이 있다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푸틴이 자국 영토 편입 조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이 점령 지역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영토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뭐 러시아 주장이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옵션의 사용 그 본토 침입이라는 명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핵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명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그 푸틴이 좀 강력하게 핵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위협을 상당히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푸틴이 전쟁을 장기화로 가져가기보다는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리자, 돈바스 지역을 빨리 점령을 하고 마무리 지어야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이 푸틴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보다는 종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러시아 이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사료 관련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핵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방사능 피폭 예방 약품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대정학원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 오늘 의외로 대정화금이라든지 서울리거, 한컴라이프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강하게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은 조정시 매수보다는 이 접근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 변동성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일 미리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러시아 관련주들은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일본이 여행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여행주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저희가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행주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규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10월 이제 10일부터 개인 여행 허용이 지금 허용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다 또 무비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일본과 관련된 지금 주요 도시의 항공권 매출이 뭐 72배까지 지금 폭등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요 도시 항공권 데이터를 지금 분석해본 결과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25일까지 대비했을 때 72배 한 7,100% 정도가 좀 늘어나는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항공권 매출도 같이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LCC 항공들 상당히 일본 편에 대한 증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부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부산에서 후쿠오카, 부산에서 오사카 노선을 지금 매일 왕복 1회로 지금 증편 운항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7일부터는 매일 왕복 2회로 지금 증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오사카 노선을 다시 한번 좀 1회 왕복으로 좀 증편한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LCC 관련된 종목들에 분명히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LCC 관련주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바이어 쪽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국전약품이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어떤 그 테마 순환매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국전약품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또 주가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도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샤페론 IPO 본격 추진의 그 샤페론 IPO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샤페론이 IPO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도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샤페론의 지분을 1.28%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시장에서는 항상 테마를 만들 때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니켈 관련주 해가지고 STX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STX가 그 암바토비라는 광산의 니켈 광산에 또 지분을 1%, 1.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이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면서 일단 테마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시세를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크진 않지만 전체 매출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약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재 쪽으로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원료라든지 올리소재 쪽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전환사채 65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공장을 건립하는데 80억 그리고 이 공장 운영 자금을 100억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현재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예전에 신세계엔터가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력하게 나섰던 경험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국정약품 같은 경우도 전자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PO 모멘텀과 그리고 새롭게 했던 전자소재 사업 쪽으로 진출한다는 모멘텀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좀 밴드 하단 쪽으로 좀 싸게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관심주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일본과 관련된 종목 중에 좀 파라다이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PCL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노선이 확대되면서 일본 입국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뭐 7월에서 8월까지도 상당히 매출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VIP 고객들이 지금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이제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증편이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올해는 이제 영업 적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좀 빠른 회복 속도를 인해서 좀 BEP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매출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파라다이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